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새벽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신 사람이었는데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인생에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는 또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믿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 믿습니까? 예.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요. 그러므로 그 누구를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시편 5편 전체 분위기를 보면은 다윗이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고통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모든 괴로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솔직하게 그것들을 전부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일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일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세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할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오늘 이 1절, 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또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섯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있는 그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간절함과 뜨거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에 도저히 자기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예,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우리 조은영 성도님, 지난번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새가족이신데 교회를 나오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탁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셔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설교하니까 고개를 벗어 끄덕끄덕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끄덕끄덕하고 계십니다. 혹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런데 우리가 굳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뭐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 마음을 직접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 66권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들이 와서 자신의 문제를 말하고 도움을 청하면 들어줍니다. 저도 제 자식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나는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는 다 들어주지는 못해요. 왜? 능력과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걸 넘어서는 것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수사적인 질문이죠. 긍정적인 답변을 요하는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이게 중요해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우리가 요구한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대로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대로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달라고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나의 아픈 마음도 하나님이 다 만져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는,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아무리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환경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나의 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심정.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 간절한 기도예요. 여기 이 심정을 우리말로는 응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어리.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 있죠? 응어리. 또 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라 그래요. 한이 많아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상처 혹은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심연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는 이것을 sighing, 탄식이라고 번역해요. 탄식. 그리고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groaning, 하나의 그 신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응어리가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입니다. 심지어는 내 남편도 알지 못하고 아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응어리, 한이 있습니다. 있죠? 없으세요? 아, 다 해결하신 모양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응어리가 있어요. 예? 우리의 이 마음의 아픈 응어리를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어리가 있습니까? 한이 있습니까? 옛날에 정말 여기 좀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은 이 한이 있어요. 한이. 한과 응어리와 상처와 막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 세대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화병으로. 이걸 막 발산을 하지 못하고 한으로 이걸 안고 살다가 화병으로 다 돌아요. 화병으로. 예.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 심정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헤아려 달라.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못 헤아려줘요 여러분. 예? 다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사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내 마음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울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요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아멘. 요거밖에 아멘을 안 해. 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죠. 새벽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동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만들어 놓고 집에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예? 여러분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90이 넘으면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평생 다니엘이 왜 이렇게 많이 복을 받은지 아세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의 창을 닫지 마시라 그랬죠? 기도의 창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창을 닫아버리면 절망입니다. 그 사람 인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오늘부터 다시 주님을 만나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도가 언제 드려진 기도입니까? 언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아침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아침은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침은 몇 시예요? 몇 시가 아침이에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몇 시가 아침이에요? 에?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이야? 아, 7시, 8시 그래 아침이에요. 근데 여기 아침은 그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동트는 시간입니다. 동트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새벽이에요. 새벽.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시적인 좀 운치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번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호와여 새벽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새벽 동틀 때에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 훨씬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돼요. 여호와여 새벽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새벽 동틀 때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자, 다윗은 삶에 지금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뭘 결심을 합니까? 새벽 제단을 쌓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간증들을 읽어보면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통하여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그걸 평생 동안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새벽 제단을 쌓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 여러분, 다윗은 오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강렬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3절에 뭐라고 읽었어요?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그러니까 주께서 새벽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새벽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 다윗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그래서 내가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기도하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가 새벽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 농촌 문화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새벽 기도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시편 46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88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언제요? 아침에, 새벽이라 그랬죠. 새벽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시작과 중심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물론 오늘같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 여러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자신이 개인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편 57편 8절, 108편 2절에 이런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해가 그냥 쫙까지 중천에 떠가지고 그 햇빛이 여러분을 깨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그냥 동토 오고 새벽을 여러분이 깨우세요. 깨우세요. 예?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 안 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예? 아침에 보세요. 아, 일찍 일어나 오늘 세례받으러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아, 축하드립니다. 그죠? 예. 아침에 여러분 늦게 일어나시는군요. 예? 구약의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걸 간증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복받고 성공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새벽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벽 기도 중에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도 새벽입니다. 느헤미야의 종교부흥 운동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성경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번제가 드려졌어요. 새벽 제단이 쌓여졌고 저녁 제단이 쌓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예배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럼 1년에 몇 번이에요? 365로 곱해보세요. 거기다 아침, 새벽, 상번제라래.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예배가 점점 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드리. 그 이상한 신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된다고 자꾸 무슨 그런 또 책을 쓰는 친구도 있어요. 나 이런 친구들이 이 죄를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성경하고 다른 길로 가면서 신앙생활 안 하면 되지. 예? 그렇게 또 이상하게 또 그런 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보다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깟 놈 무슨 어디 가서 공부하고 있는 놈이 그게 뭔데까지 말을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 제가 설교하다가 말씀대로 안 하면 이야기하세요. 말씀대로 안 하면 난 말씀대로 설교해요. 말씀대로. 종교개혁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에? 그 신학이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다른 데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에? 여러분 어디 다른가 성뚱한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내일부터 쇳불도 어떡하라고 당김에 빼세요. 아니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면 평생 내일이야.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내일이에요.
아, 내일부터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뻔해요. 왜? 내일은 또 내일이에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 당장. Do it now. Yeah, now. 지금 당장 하세요. 당장. 제일 좋은 것은 본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설교도 해주지 뭐 얼마 찬송도 불러주지 얼마나 좋아요. 집이 좀 멀어서 여의치 않은 오가다 시간 다 가는 분은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세요. 가까운 교회 가서. 그것도 여의치 않아. 우리 집에서 나가면 깡패도 많고 동네 골목길이 너무 어둡고 안 참가야 돼. 그걸 피치 못할 사정 있는 분들은 집에서 새벽기도 하세요. 집에서라도. 눈을 뜨자마자 졸리니까 얼른 와서 세상 한번 팍 하고 다른 거 하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 일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네 잘 들으세요. 기도를 하나님 시키시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 그랬죠.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편안하면은 기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하다가 편안해지면은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그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점점 안 해가 그다음에 예배를 슬슬 빠지기 시작. 근데 봉사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신앙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가 의지하고 사는 거 하나님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때는 단지 그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신앙, 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서 떠난 모습들을 하나님이 전부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하나. 예? 자, 다윗이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를 보게 하시냐면은 다윗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이에요.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중간 소절 4절 6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로 시작합니다. 그죠? 보세요 한번. 주님께로 기뻐하지 않는다로 시작해가지고 주께서 싫어하신다로 끝납니다. 똑같은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 소절에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가 나란히 나옵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예요. 누가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까? 누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혹시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루를 반성하는 기도를 하세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고 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내가 무슨 못 들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의 죄악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는 그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그래 어떻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 아무리 오래 기도할지라도,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오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참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 죄를 몰라요. 막 귓대를 올리면서 누구를 잘못했다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 그 사람 더 문제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가 더 많아요. 예. 그게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 변화돼요. 그래야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 반성과 회개의 기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그걸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성찰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삶이 회복돼요. 가정도 회복되고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돼요. 왜? 다 내 잘못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예?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도 자꾸 만나서 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자꾸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 신앙이 멀어지면 예배로부터도 멀어지고 하나님 사랑으로부터도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삶을 흔들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와서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회복돼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갈망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나오면 은혜 받게 되고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수예배도 드리고 싶고 금요일 기도 여러분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자꾸 예배가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예배가 삶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예배가 삶의 전부가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회복돼요. 성품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다윗을 지금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그 다윗을 보면은 고난이 많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사람들 때. 그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참 힘든 게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이라래요.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여러분 그 동화 그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무인도에 가서 그렇게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걸리버가. 그런데 어느 날 산을 걷다가 사람 발자국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와요. 왜? 사람이 그렇게 그리웠는데 사실은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 사람만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다윗 앞에서는 아첨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들은 혀로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아첨할 거 아니에요. 다윗 앞에서는 온갖 좋은 말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없는 곳에서는 누구보다도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앞에 와서는 웃고 좋은 사람처럼 친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는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이에요? 인격이 파탄난 사람이에요. 병자예요 병자.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앞에 와서 다른 사람 욕하지요. 다른 데에 가면 100% 여러분 욕합니다. 아세요? 100% 욕해요. 왜?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야야 홍길동 있잖아 그 나쁜 놈이야. 그 다음에 홍길동이한테 가면 뭐라 할 거야. 야야 인격적인 그럼 나쁜 놈이야.
가서 떠욕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를? 예? 그것도 귀 혹해가지고 듣지 마시고. 예? 다윗은 이 사람들이 죄악을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랬어요.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아. 여러분 무덤에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들은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온갖 역겨운 냄새,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요, 이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극악한 죄악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죠? 인용을 해요. 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들의 더러운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숨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앞에서는 웃는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인간의 극악한 죄악을 얘기할 때 이걸 예로 들었으니까 로마서 3장 13장에서 13절에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와서는 아이고 집사님 그러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 욕하고 댕겨 험담하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 미치고 팔딱 뛰거나 마. 예? 미치고 팔딱 뛰고 막 그럴걸요? 에?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참을 수 없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전에는 하루에도 12번씩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마음이 시원한 게 뭐예요? 한방 가서 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에. 법이고 뭐고 한방 가서 때려주는 게 제일 속 시원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안 기뻐하세요? 예,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이 기도했더니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다윗은 기도 중에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잘못 읽으면 이게 다윗이 말이죠. 그들을 향하여 저주 기도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세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누가 옳은지 틀린지 요만큼도 오차없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알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기도했더니 다윗의 인격과 성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오래 몇십 년을 믿어도 성품과 인격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맨날 뭐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기 때문에 무슨 기도가 없어요. 자기 성찰의 기도가 없어요. 자기 죄악과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반성의 기도가 없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 신앙을 회복하려는 기도도 없습니다. 자기 형편없는 인격과 성품을 위한 기도도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도가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성품과 인격이 변화돼요.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기도하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성품과 인격이 주님 닮은 훌륭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한 것도 응답해 주세요. 마지막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고 그의 삶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걸 회복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여기 성경을 보세요. 11절 12절. 하나님께서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고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니까 대적자들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니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돼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새벽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기도하는데도 이게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세요. 돌아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질렀던 잘못과 죄악과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 전부 회개가 돼. 회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기 이 신앙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더 예배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근사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다 이렇게 변화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믿음도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회복이 돼야 그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 네 가지를 다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본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러나 집이 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뭐 30, 40분 다 걸리 멀리 사는 사람은 가까운 교회 가서라도 꼭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내 형편상 어디 좀 가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은 집에서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세수 한번 하고 빈 공간에 와서 30분이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365일이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다른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다윗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한 대로 내일부터 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틀림없이 바뀝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틀림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강건해집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화요일부터 해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다 여름휴가 끝나고부터 해야 되겠다 그거는 마귀 소리예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